간밤 전해진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입지가 점점 더 굳혀가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테슬라 충전 동맹을 할지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는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말 그대로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이미 포드와 GM, 리비안과 볼보에 이어서 폭스바겐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폭스바겐까지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포함되게 되는 상황이고요. 폭스바겐을 제외하더라도 테슬라와 포드, GM만 놓고 봤을 때 이미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은 7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테슬라의 전기 충전소인 슈퍼차저는 이 캐나다와 미국 지역에 이미 60%의 비율을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이 테슬라의 충전 규격이 미국의 표준이다라고 지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갈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해당 소식에 간밤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리비안이 9.3%, 니콜라는 8%, 그리고 루시드는 7% 넘게 오르면서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자동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도요타가 5월에 글로벌 생산과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현재 5월에 생산량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3% 증가하면서 84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해외 생산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22%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북미에서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2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아시아 지역과 인도 생산 회복과 태국의 생산량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글로벌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또한 한국에서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기저효과로 70% 이상의 생산량이 회복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도 5월 달에 판매 대수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 10% 증가하면서 83만 대를 웃돌았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도요타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 안에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지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다시 한번 미국 FTC로부터 반독점과 관련된 소송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FTC가 수주 안으로 아마존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를 놓고 수개월 전부터 FTC 측은 조사를 진행해왔고 소장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8월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시기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가 되면 올해로만 벌써 네 번째 소송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아마존은 유료 멤버십인 아마존 프라임과 관련해서 FTC로부터 소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고 나서 가입 취소를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위반 행위로 작용된다라고 하고요. 또 아마존의 스마트홈 업체인 링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송의 이유가 됐습니다. 또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AI 플랫폼인 알렉사가 구동하는 스피커가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라는 이유도 또한 차례 소송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소송이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다 라고 업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을 우대하고 사용하지 않는 판매자들은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FTC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전에 아마존이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요, FTC가 합의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전장의 아마존은 0.8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폭스콘이 중국에서 채용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중국 공급망 이전설을 일축시켰습니다. 애플의 세계 최대 생산 기지인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성수기 조립 라인에 복귀하는 전직 직원에게는 144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공고를 올렸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노동자를 소개시켜주면 소개료도 지급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10월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폭스콘 노동자들이 집단 탈출한 사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큰 차질을 빚어준 바도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의 공장 증설에 나섰지만 이 폭스콘 회장은 이 중국 밖으로 공급망 이전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